얼굴 인식. 그 중국의 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알리바바에서 그 얼굴 인식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무인 종합 안내 시스템, 그, 키오스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물건을 선택을 한 후에, 이건 뭐 나중에 지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웃으면 본인 확인이 됩니다. 뭐그 쌩얼 같은 경우에 쌩얼로 가면 인식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계가 이렇게 많이 달라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죠? 네. 얼굴 확인된 후그 연결된 알리페이 계좌를 통해 결제가 진행된대요.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알리바바 쪽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역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쁜 요나페님 그쵸? 이쁘 되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카이님 방송에서도 봤는데 참 좋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시스템은 나중에 그냥 응용해서 도입될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항저우 KFC 매장에 처음 도입됐다고 하고요. 네, 그 얼마나 파급될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지금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지갑을 없애는 미래를 상상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게 너무 생얼이랑 다르면 경찰에 신고 당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안, 본인 확인을 위해서 좀 더. 근데 기계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막 확실하진 않죠. 이게 점점 더 파급되면서 기술력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네, 이번에 조금 뇌 관련 기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초콜릿. 저게 ABC 초콜릿 비슷하네요. 저 ABC 초콜릿. 22개. 달달해요. 초콜릿이라 생각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뇌 관련 기술을 이렇게 하기, 그, 네코밈이 하기 전에, 보시면 그, 미래에는 치매 예방 뇌 관련 기술이 이렇게 뜬다고 해요. 그, 치매 관련 웨어러블, 전기 자극, 이런 게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전기 자극으로 인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네코밈이 뇌 신호를 고양이 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쁜 여자를 본다, 잘생긴 남자를 본다, 이성을 본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 뇌파 신호를 통해서 집중을 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귀가 올라가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귀가 내려가고요. 참 이게 거짓말 탐지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좀더 확실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짱. 19금 표시로 나오네요. 참, 저, 생각해낸 것도 참신한 것 같아요. 네, 출시한 지한 5년 정도 됐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대.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여자분들, 뭐, 귀여운 거 좋아한다고 하면 하시는데, 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사실상 좀,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건데요. 3위를 보시면 그 뇌파에 반응하는 카메라 신호를 보내면 저희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이거 고양이 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거죠.
항상 저희의 그 생각이나 뇌파에 반응하는 뇌 관련 기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4위보다 3위가 낫고, 3위보다 2위가 낫고, 2위보다 1위가 나니까 보시면 참 신기할 거예요. 뉴로캠. 뇌파를 이용해 집중도가 높아지면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질 때 이거 전 거랑 좀 비슷하죠? 그 흥미도 이런 거를 수치로 뇌파를 읽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오면 이렇게 네 고양이가 귀가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뾰족해져. 참,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좀 오래되면 권태기라고 하죠? 그럴 때, 딱 끼고, 나 봤을 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진, 동영상이 찍히면 좋아하는 거고, 안 찍힌다. 한번 그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무섭습니다. 이게 좀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데 좀 그런 걸 확인하게 되면 또, 네. 무서워요. 자, 이거는 참신하죠. 생각만으로 전신마비 환자의 팔을 움직인다. 자,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웨스너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한 건데요. 네. 그 움직일 수 없는 뇌 부분에 그 칩을 근데 삽입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 난점이죠. 네. 그리고 팔의 전기 자극 장치로 세밀한 거 있잖아요. 카드를 찝어서 카드 지갑에 넣는 이런 세밀한 것까지 다 가능하대요. 전신 마비 환자가.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칩을 삽입해야 되고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부분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그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전신마비 환자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이겠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것도 사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술로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뇌에 대해서 그 아직 많이 저희가 알진 못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래요. 그래도 전참 신기했거든요. 이런 기술 자체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2위. 하반신 마비 원숭이 다시 걷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척수 쪽 이렇게 여기부터 내려오는 쪽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22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척수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이 중앙 등 쪽에 중앙 쪽 이쪽이 아예 동강이 났대요. 부러졌는데. 그래서 전신 마비가 아그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이거를 또 뇌에다가 주입을 하고요. 침을. 그리고 이쪽 다리 쪽 엉덩이 쪽 엉치 쪽 있잖아요. 네. 엉치 쪽에다가 또 전기 자극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으로 뇌랑 이쪽 허벅지 이쪽이랑 그래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허벅지 쪽으로 전기 신호가 와서 이 신호가 다리 쪽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걷게 되는 원리인데, 참 이런 무선 통신에다가 난리 나죠. 그리고 이건 하반신 그, 지금은 동물 실험이잖아요. 동물 실험인데, 원숭이랑 그 사람이랑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숭이가 성공했으면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요.
너무 진지한가요? 괜찮아요? 네. 원래 이런 내용은 좀 진지하게 해야 돼요. 네. 그 적응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 원숭이 자체도 6일 만에 적응을 했고요. 7일 만에 움직이는데, 그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칩을 박는다는 게, 칩을 삽입한다는 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조금 윤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은 조금 이렇게 도입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혹성 탈출. 맞죠? 혹성 탈출. 네. 이렇게 원숭이들. 항상 제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또 매력을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데. 그쵸? 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진지충. 진지충은 진지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그게 항상 반전 매력이에요. 실제로 만나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이 좀 없는데, 할말다 합니다, 제가. 네. 자, 대망의 1위 갑니다. 자, 두근두근, 아, 두둥, 그 뭐지? 뭐죠? 그게? 까먹었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아, 정말요? 또 눈이 번쩍 떠지네요. 눈이. 아침부터 눈이 맑아져요. 이렇게. 오, 그 느끼하다는 말을 참 이렇게. 진짜, 저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상당히 좋네요. 기분 좋은 느낌. 밑에 이모티콘을 보니까 언짢으신 것 같아요. 자, 꿈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꿈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꿈이 영상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꾸고 좀 기억이 안날때 많죠? 깨악. 깨악깨악깨악. 33개. 저게 칠성 사이다인가요? 삼성 사이다네요. 삼성 육성 사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fMRI라고 이렇게 기능적 자기 공명 장치예요. 딱 머리에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건데 그게 꿈을 저희가 영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 UC 버클리 대학, 버클리 대학 유명하죠. 잭 갤런트 교수가 연구를 했고요. 네. 5에서 6년 전부터 진행을 했고, 아까처럼 이성을 볼 때, 아니면 색상을 볼 때, 뇌의 반응이나 그런 거를 수집해가지고, 뇌의 사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유튜브나 영상을 재조합해서, 뇌의 반응을 파악해, 영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기술도 되는데요. 유용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참 무섭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용한 게 많으면 좋죠. 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또 하겠죠. 이거 확실히 하겠죠, 이건. 범죄 수사 이럴 때뇌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범죄 이런 수사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소시오패스.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좀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짓말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와요. 전 선의의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범죄나 그런 기록 이런 거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더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범죄 수사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파는 게 어려운 세상. 아, 저는, 예. 네.
약 파는 사람은 이게 안 좋아요. 나빠요, 나빠.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그 연구를 진행해서 뇌랑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할 거래요. 역시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 항상 앞서갑니다. 페이스북은.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북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계가 또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음 기술을 보면요. 저희가 애완견이죠. 애완견이에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아이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동물 농장 보면 좀 이렇게 아픈 애완견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한국이 애완견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이 넘다고 해요. 기술이 어떻게 지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 보면, 지금, 일단, 의족이에요. 두 개가 딱 있죠? 근데 이게 3D 프린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값이 점점 더 저렴해져요. 원래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뭐새 생명을 주는데, 만약에 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좀 비싸게 구매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3D 프린터를 출력한 강아지 의족. 3D 시스템즈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나중에 100만원짜리 비싼 상품들도 이렇게 10만원, 5만원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대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물론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죠. 3D 프린트. 제조업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3D 프린트를 제조하면 되죠. 자, 감사합니다. 28개. 28. 28 청춘이에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나는 걸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휠체어랑 똑같아요. 똑같이 다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경사진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라. 나 이렇게, 취리 연방공대예술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버스 승하차도 다 이렇게 편리하게 가능하고요. 일단 앞으로 가다가 계단이 나오면 뒤로 돌아가지고 바퀴가 좀 탱크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또 여기 하나 보조 바퀴가 있죠. 저게 안전하게 좀 지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보장됩니다. 일단 진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옆에 휠체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치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휠체어 타는 분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 기기가 도입되면 일단 값은 비싸겠지만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렴해질 때 사면 돼요. 이 업체가 만들고 그 다른 업체들이 또 다시 제조를 할때좀 저렴해질 때 그때 구매하면 돼요. 참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기술. 자. 이게 그 키즈 파워 밴드라고 어린이를 살리는 웨어러블 팔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니세프에서 만든 거고요. 4만 원가량에 판매를 한대요. 아이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 팔에 차고 활동을 하면 이게 만보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한 만큼 그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유니세프 후원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이 가치 있는 인공지능이 가치까지 이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플에 이렇게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요.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유니세프에서 참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식량 조달도 하고 포인트가 아이들의 포인트가 아이들을 살리고.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봉사 이런 거 나중에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힘든 아이들. 저는 직접 가서 이렇게, 네. 딱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 능력을 키워야겠죠. 네. 능력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자, 혈액을, 감사합니다. 뭐죠, 이게? 언제 봐도 별이 아름다워요. 제가 쉬지 않고 이렇게 쭉 왔는데 괜찮나요? 오늘은 원래 보이차를 또 먹으려 했는데 저번 주에 보이차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과주스가 있어서 하필이 아니죠. 너무 감사한데 네. 저는 진짜 먹을 거에 유혹이 상당히 약해요. 특히 이렇게 물이랑 음료수랑 있으면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음료수를 마시죠. 그래서 커피도 옛날에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가 써가지고 거의 막 우유 탄 거, 크림 탄 거, 그 카페모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역시 그 아메리카노가 이게 쓴게 몸에 좋다는데, 네, 단게 기분엔 좋습니다. 네. 통하네요, 역시. 네. 자, 이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져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꿀 때는 이게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또 미련이 남아서 계속 썼는데 나중엔 사진 옮기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카톡도 잘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꾸니까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을 어제부터 달고 살아요. 네. 자, 지플라인. 네. 응급 혈액을 공급하는 드론. 어떤 혈액을 공급할까요? 굳이 뭐 드론이 아니어도 뭐 그냥 혈액은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 무슨 말씀이죠? 남친, 여친. 늘 바꾸면 남친 여친 네 지플라인 아프리카 그 르완다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정부의 공동 프로젝트로 네 진행을 한대요. 왜냐면 그쪽에서 혈액을 공급할 때 지형이 너무 이렇게 산이 많고 포장이 안돼 있고 해가지고 4시간이 걸려요. 보통 조금 거리를 이동하는데. 근데 그 거리를 지금 드론으로 15분이면 이동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드론 자체가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환자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혈액을 운반해서 15분 만에 조달을 한다. 4시간 만에 오는 게 15분 만에 오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유용하게 살수 있겠죠. 네, 상당히 좋은 1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술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1위부터 그 강아지 의족부터 시작해서 그 휠체어, 계단 올라가는 휠체어, 그 다음에 특히 유니세프, 아이들을 살린다. 네, 그리고 혈액을 공급하는 드론.
너무 좋습니다. 지플라이.